꼼짝 꼼짝 짜짜라 짠짜 그것이 인생이더라. 막걸리 한잔할 친구도 있다. 이듬짝 꼼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저는 친정어머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정희성님의 니미어를 선택했습니다. 11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나 났으나 아버님께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먼저 떠나셨어요. 엄마께서는 힘들게 장사를 하셔갖고 저희 11남매를 거두셨는데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따뜻하게 모시지도 못했어요. 너무 죄스럽고 후회가 되고 제가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죄스럽고 이래서 지금 효도하고 싶은데 옆에 안 계시니까 정말 후회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노래로라도 부르면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릴 때 노래해서 시골에 가면 추석에 콩쿨데이를 하는데 작은아마 선물을 타오면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이 노래를 바치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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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중국분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네. 자, 노래도 잘 들었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11남매를 주셔서 막내예요. 네. 와. 아니, 11남매 이름 좀 한번 불러보세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아니죠. 그래도 아는 만큼, 기억나는 만큼. 시작. 복희, 영희, 순희, 명희, 정희. 또 준구, 준문희, 준식이. 아이고. 준호. 몰라. 두 명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니, 저기 어머니는 이제 이름을 다 알겠지만 아버님도 가끔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엄마가 헷갈려요. 저희는 카톨릭 신자라 이제 네네네. 저 본명을 부르는데 아가다의 수산나 대리에서 다 불러. 그래서 다 쳐다봐요. 그렇구나. 네. 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머님이 그렇게 참 어머니 그렇게 그립고 보고 네. 한데 네. 그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네. 내가 이제 좀 모실 만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 세상 가셔가지고 네. 참 슬퍼요. 네, 슬프죠. 네. 잠깐만이라도 뵀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그럼 저쪽에 카메라 보시고 어머니 저 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볼까요? 눈물 날 것 같은데. 저쪽에 네 카메라 한번 보시고 자. 엄마 나 수산나야. 엄마가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엄마 잘해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못해드려 미안해 엄마. 그래도 엄마 추모관은 가끔 찾아가서 기도는 드리는데 엄마 그곳에서 기도 잘 들고 남한테 존경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이왕이 이제 뭐 어차피 영상 그 편지 썼으니까 우리 저 가족 있잖아요. 가족 네. 손주들도 있을 터이고 한데 네. 보고픈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로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써보시죠. 네, 저는 저 남편한테 너무 너무 고마워서요. 아, 고마운 이제 남편. 이제 나이가 제가 70이 좀 되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렇게 70이 아, 왜 그래? 알았어. 야. 그런데 남편이 옛날하고 다르게 엄청 이해도 많이 해주고 자상하고 오늘도 따라와서 옷도 다 입혀주고 아이고 그래요. 세상에, 옛날에는 좀 고집불통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네, 잘해야 네. 돼. 왜냐면 새끼 밥 얻어 먹으려면 잘해야 돼. 근데 너무 잘하고 네. 우리 또 딸이 저희 집에 기둥이에요. 저희가 어려울 때 네. 딸이 다 이렇게 저기 살림이 이끌어줘서 너무 아이고, 고맙고 우리 손녀 한승아도 너무 예쁘고 공부도 아이고, 잘하고 네네. 사위도 착하고 가정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건강. 네, 맞아요. 저 어렸을 때 6학년 때 어머님이 먼저 천국 가시고 해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버지가 6학년 때 가셨는데 아버지가 가셨고.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도
뭐 학벌을 좀 지지지 않으려고 다 가르치려니까 엄마는 잡수시는 거 못 잡수시고 어머니들이 다 그래요. 입는 거 우리 엄마는 근데 특히 더해요. 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남매니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잠깐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잘하고 싶은데 이제 옆에 안 계셔서. 네. 아이고. 저도 이제 가끔 거울 보면은 문득 아버지 얼굴이 거울 속에 있어요. 피가 어디 뭐 갑니까? 네, 아버지 맞아요. 얼굴이 거울 속에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래. 그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거든. 이 내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네, 아버님 이렇게 그리울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뭐 다 운명이라는 거고 인생이라는 거죠. 네. 요새 뭐 실버 심리학도 뭐 공부하시고 뭐 네. 인생 임무작 7학년인데도 뭐 누가 보면은 7학년이 아니라 한 4학년으로 보이겠어요. 왜 그래요?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집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복지관에 가서 모두 배우고. 뭐 배우세요? 저요? 실버 댄스 배웠고. 실버 댄스, 노래 실버 심리학,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예, 심리학도 또 노래 강사 자격증도 땄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집에 아주 안 있고 열심히 돌아다녀요. 아,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집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아저씨는 네. 이제 아직은 이제 직장 가지고 계시니까.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니 이제 연세가, 오면 설거지 해놓고. 연세가 더 드셨을 텐데. 네, 근데도 그냥. 그때 직장을 또 새롭게 가지셨나요? 네네네. 아 그러셨구나. 워낙 성실하고 근면해서 네네네네. 직장에서 벌써 그만둬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 감사하죠? 그럼요. 네. 소중한 게 가족이죠. 네네 맞아요. 가족이고. 네. 싫어. 나중에 이제 그저 나오셔서 네. 이제 나중에 나오실 때는 실버 댄스도 좀 보여 보여주세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뒤에서 그 나도 저 리듬 짝뽕짝 요새 좀 배우는데 나중에 한번 불러볼게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듬 짝뽕짝도 한번 또 불러주시고 네, 네, 네. 그 리듬 짝뽕짝은 작사를 제가 한 건데 오.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뭐 다 뭐 인생이 다 맞는 거지 이 맞아요. 나이 든다 보니까 맞아요. 다 맞는다고 생각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작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만 잘하셨어요. 한정희님의 인생 이모작을 응원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요새 저 쓰레기장에 가보면 돈이 발견된대요. 돈이 검정 봉투나 이런 데다 막 둘둘둘 쌓여갖고 돈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독거노인이 돌아가셔서 그 이제 독거노인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유물 같은 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한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안에 돈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약 4천만 원의 돈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돈을 못 쓰시고 그냥 돌아가신 거죠. 사실 그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막 돈을 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외롭고 궁핍한 그런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꼭 쥐고 있어야 될 그 현금이라는 거, 돈을 꼭 쥐고 있어야지만이 자신의 생명줄이 아닌가라고 했던 그런 그런 그 노인들의 어떤 삶의 생각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돈이란 게 내 손에 들어오면 내 돈인데 그 돈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셔봐요. 맞아요. 그거 참 남의 돈입니다. 그거 그렇죠. 네. 그 한 해에 그렇게 잃어버리고 발생되는 돈이 1,900억이래. 이제 더 늘 수도 있겠지. 이제 작년 통계니까. 1,900억이 독거노인 방에서 유품 정리할 때 발견이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 자기를 위해서 써야 돼요. 가족한테 다 주면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 다 주면 안 됩니다. 자식들한테 돈 다 주죠. 그러면 굶어 죽는다. 그 다음에 반만 주죠. 그러면 복겨 죽는데요. 돈 더 달라고. 아예 안 주면 맞아 죽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히려 아예 안 주면 말을 잘 듣는데요. 그 돈 받으려고. 그런 말도 이제 있으니까
그 돈 다 본인한테 쓰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나중에 치아 없어지면 좋은 거 먹을래도 뭐 치아 없어서 못 드시니까 치아 있을 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저기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냉장고에 사둔 거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지 나중에 먹으려고 저쪽 냉장고 안쪽에 뒀다가 자꾸 그 오래된 것만 드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도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자, 재밌게 웃고 울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다음 주를 또 기대해야 될 약속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신 그리고 또 살아가실 인생 이모작의 시대에 오늘 출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보답으로 멋진 인생 사셨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아름다운 인생상을 아이넷TV 대표이사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멋지게 걸어놓으시고요. 소중한 추억 기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이넷TV에서 나의 인생 나의 노래 멋진 인생 가수상이 되셨음을 축하드리면서 인생 가수상을 딱 우리 저분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인생 같이 하시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도 알차고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 죽음으로 가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날까지 우리 또 멋지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도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서인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신청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게 자막에 나가죠. 이렇게 전화번호, 요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으로 문자를 주세요.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뭐 본인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본인의 이제 노래를 1절만 노래방 가서 불리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보다 노래를 잘하시면은 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저보다 노래를 못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노래 매일매일 연습하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서인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심은 굳이 나를 잊지 말라는 그런 가도 아주 가지는 안노라심은 40대가 그냥 지난 것 같아요. 어이구야. 그때 당시 29살 제가 한 1억 한 3-4천 정도를 제가 이렇게 안고 울려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멋있어 멋있어. 제 목소리 때문에 너무 저기에서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습니다. 아니 왜 목소리가 더 이상을 갈 수 없니. 회룡포 강민주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회룡포로 돌아가려는데 딴딴딴딴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짠짠 바람마저 길을 잃으면. 엄마 아빠 노래 잘 들었어요. 어려서 항상 가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서 좀 무대 한번 써봤습니다. 아 눈물 나. 하늘 고개 고